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생산에 들어갔고 상반기 중에는 미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들고 대화와 강공을 오가며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옥죄어 올 것입니다. 미국은 협상에 실패하면 해상 봉쇄와 군사적 응징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미동맹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한중관계는 올해도 냉각과 해빙을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와 경제 보복, 북한의 핵 위협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해가며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한미관계 균열이 오면 중국은 다양한 수단으로 그 틈을 파고들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을 강요할 겁니다. 한일관계 기상도 역시 올해는 흐림에서 벗어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서로의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가능성도 동시에 언급했는데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북한 김정은이 미국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실전 배치도 강조했습니다.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또 미국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표현한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은 미국의 참수작전과 선제공격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그것을 거부하자 통미봉남에서 통남봉미로 전략이 바뀐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단추 발언을 전해 듣고 두고 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